꿈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대학, 국립창원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남의 중심에서 아시아로, 세계로. 창원대학교는 교육 역량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사랑받는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이고 복지를 우선하여 소통하는 대학 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사립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절반 수준이며 창원대학교의 등록금은 전국 국공립대학 중에서도 저렴한 편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63.2%에 달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1인당 장학금은 252만 원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학생들의 경쟁력과 진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근 국립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최초로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역량 개발 시스템 드림캐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캐치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와 목표를 스스로 조기에 수립하도록 돕고 역량 중심의 커리어를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식 취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외국어 및 자격증 강좌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전공별 진로 캠프 및 취업 캠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 교과목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진로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각 학년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글로벌, 지역 대학에서 세계 대학으로. 창원대학교는 세계 31개국, 171개 대학과 학술 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교환 유학생 프로그램과 단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창원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편의 시설 중 학생 기숙사는 7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약 2,5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전체 수용 인원의 40%를 신입생들로 우선 선발하여 대학 생활을 빠른 시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식당을 마련하고 매점, 전산실, 비디오실, 독서실, 세탁실, 건강증진실 등 생활에 필요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KTX역과 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김해, 진해, 마산 지역을 왕복하는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과 김해, 부산을 잇는 광역전철 노선이 개통되면 지금보다 한층 접근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창원대학교에는 8개의 단과대학, 48개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제 창원대학교의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의 대학 입학 전형은 크게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와 비교한 2020학년도의 수시 모집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이 작년 대비 증가하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세무학과에 한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포함하여 3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 단위 및 인원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은 523명, 지역 인재 전형은 272명,
학생부 종합 글로벌 창의 인재 전형은 193명, 실기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은 40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 일정입니다. 입학원서 접수는 9월 6일 인터넷 접수가 시작되어 10일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에 한해 구비 서류 제출 기간은 9월 6일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교차 지원도 가능하며 수시 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 모집에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는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실기고사는 11월 5일에 실시되며 11월 8일에 1단계 서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11월 19일에 글로벌 창의 인재 전형, 기회균형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특기자 전형 지원자에 한해 면접 고사를 실시하며 12월 10일에 수시 모집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미등록 인원 충원은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 90%와 출결 성적 10%를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때 30%를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교과 중 우수한 성적을 1개씩 반영해 총 4과목을 반영합니다. 2, 3학년은 70%를 반영하며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교과 중 우수한 성적을 각 2개씩 반영해 총 8과목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경우 1학년 1학기와 2학기 등급 성적을 비교하여 석사 등급이 우수한 학기에 국어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 총 3개 학기를 비교하여 석사 등급이 우수한 2개의 국어 교과 석사 등급을 반영합니다. 전형별로 수능 최저 등급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형의 최저 등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성적 우수자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8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교육과, 세무학과, 간호학과는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이고 유아교육과는 7등급 이내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1개 영역이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특수교육과, 세무학과, 간호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6등급 이내이고 유아교육과는 7등급 이내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서류평가로 진행되어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에서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 인성 및 품성을 확인하며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하여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창원대학교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살펴보면 공인어학 성적,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대한 수상실적 및 부모의 인적사항, 직업, 직장, 경제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시에 서류평가에서 0점 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기소개서 유사도를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여 당해 연도 지원자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누적된 대학 내 대학 간 유사도를 검색 및 비교하여 동일 단어와 동일 문장의 반복과 빈도 위치, 행의 배열 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도는 지원 서류의 유사도 최대값 수준에 따라서 A 수준, B 수준, C 수준으로 구분하며 B 수준 및 C 수준 구간에 속한 지원 서류에 대해서는 작성자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류 내용의 진위 및 고의 여부를 확인하며 표절 의심 및 표절이 확실시 되는 경우
사전에 모집 요강 및 홈페이지에 게재된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 종합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오직 교과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다양한 영역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진로희망사항과 전공적합성을 판단하며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 자료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자신의 장점을 자기소개서에서 진솔하게 담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전형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품성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의미하며 학업 성취도와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의미하며 전공 잠재성과 전공 활동성을 봅니다. 인성 및 품성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하며 소통, 협동, 봉사, 공동체 의식을 봅니다. 면접 전형 평가 요소로는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및 품성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전공 관련 이수 과목과 성취 수준,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을 의미하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전공 관련 학업 능력을 봅니다. 발전 가능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미래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을 의미하며 현재보다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기 주도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인성 및 품성은 서류 전형 평가 요소와 같습니다. 창원대학교의 정시 모집 단위 및 인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정원은 566명입니다. 정시 가군에서는 인문사회와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 2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시 다군은 인문사회, 자연계열과 예체능 계열로 나뉘며 각 235명, 10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군, 다군 동시 지원 가능하며 교차 지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 모집 및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입학원서 접수는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터넷으로 접수받습니다. 구비 서류 제출 기한은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입니다. 가군 합격자 발표는 1월 16일이며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이후 예체능계의 실기고사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데 체육학과, 음악과, 산업디자인학과는 21일, 미술학과와 무용학과는 22일에 실시됩니다. 정시 다군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이며 8일부터 17일까지 미등록 충원 인원을 모집합니다. 정시 일반 학생 가군과 다군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하며 예체능 다군은 학과별로 수능과 실기의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음악과의 반영 비율은 수능 20%, 실기고사 80%이며 체육학과와 무용학과, 산업디자인학과의 반영 비율은 수능 60%, 실기고사 40%입니다. 미술학과의 반영 비율은 수능 30%, 실기고사 70%입니다. 수능 점수는 백분위를 활용하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및 가산점은 단과대학, 학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탐구 또는 제2외국어와 한문에서 높은 백분위를 얻은 과목을 반영하며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수학, 가영, 가산점을 10% 반영하고
식품영양학과와 생명보건학과에서 과학탐구 가산점을 10% 반영합니다. 공과대학과 메카트로닉스 대학의 경우 수학 가형 가산점을 15%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은 수학 영역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산점 유무에 따른 백분위 차이입니다. 의류, 식품영양, 생명보건학부를 제외한 자연과학대학에서 수학 가형 5등급 백분위와 수학 나형 3, 4등급 백분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와 생명보건학부에서 과학탐구 4등급 백분위와 사회탐구 1등급 백분위가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과대학과 메카트로닉스 대학은 수학 가형의 가산점을 15% 반영하기 때문에 동일한 백분위 대비 가형과 나형의 등급이 더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창원대학교 2020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대학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 있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관련 문의는 055-213-4000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